피디님 널 부르리 음원 들려주세요. 뜨겁게 뜨겁게 핫핫핫핫 싶어 흘러가는 시간들을 난 너를 사랑하겠어 사랑해 저 태양처럼 하나 둘 손태진 아 제가 이제 또 공연장에서는 아, 근데 이제 스크린에 이렇게 네. 나오다 보니까 네.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. 나중에 조금 복습하고 계시고 저만들 제가 뭐 라이브라도 네. 뭐 이렇게 아 지금 이거 연습하셔야죠. 왜냐면 단독 콘서트 때 네, 이게 뜨겁게 핫핫이 가장 어려워요. 아 뜨겁게 기다렸다 네. 아니 뜨겁게 둘 핫핫 뜨겁게 하나 둘 핫핫 하나 둘이 들어가 하 하나 둘 제가 라이브로 부르면 더 네. 열심히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라이브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장님분들 술취하인 분들께서는요 라디오 라이브 들으시면서 내적 응원 함께 해주시고요 반응사연도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? 뜨겁게 하나 둘 핫! 네. 자 그럼 손태진 씨의 노래 널 부르리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잡고 싶어 아주 뜨겁게 뜨겁게 핫핫 난 거스르고 싶어 날 흘러가는 시간들을 난 너를 사랑하겠어 사랑해 타오르는 저 태양처럼 소태지 지금도 내게 일분 일주가 아까워 돌아갈 수는 없어 단 한 순간도 서로를 만나기 전에 지루한 날로 어둠으로 안 돼 내가 약속하겠어 약속해 곁에 있을 그 모든 순간 손태진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해줄게 멈춰 하슬하게
다시는 시간 너머로 떠나버리고 싶어. 은디와 함께 무시하죠. 노래 너무 좋아요. 이게 자 손태진 씨의 가을비 라이브로 청해 들을게요. 라이브를 처음 듣는데. 라이브? 가을비 들어봤잖아요. 가을비인데 가을비 안 들렸잖아. 평소 들었어? 아, 다 불렀다. 전국 다 불렀지. 깊어가는 가을에 내리는 비는 그대와 함께 걷던 길을 적시네. 차가운 빗방울에 스며든 추억들 우산 속 그대의 미소 아름답게 물들었던 사랑은 멀어진 나야처럼 사라진 사랑 날 위해 떠났다는 너의 그 말은 내 가슴 깊게 패인 상처만 주고 눈물 속에 연한 오늘도 너를 부른다. 짙어가는 계절의 너를 보며 그날에 함께 했던 너를 부르네. 차가운 바람 속에 새겨진 추억들 날 보는 그대의 미소 아름답게 물들었던 우리 사랑은 떨어진 낙엽처럼 사라진 사랑 가슴 깊게 베인 상처만 주고 눈물 속에 피어난 그리움 오늘도 너를 부른다 뭐 손태진 씨 노래로 노래를 힙합으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뭐 손샤인 사랑한다는 고백을 노래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뭐 아니면은 응디가 잘하는 장딱 소리 손태진 씨도 할 수 있나요? 뭐 이런 것들. 자 손태진 씨가 과연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. 짧은 글 50원,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. 애플리케이션 네, 중심 잡기를 한번 여기서 잠시 안내하는 동안. 그건 꽂은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중심 잡기예요? 아, 이게 지금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, 그러고 있었습니다. 와, 이런 거. 아,
지금 핸드폰을 스트롱 위에 세우셨어요. 이게 가능한 건가? 아, 다 하면 가능합니다. 아, 진짜요? 네, 다 가능하세요. 아, 나 지금 너 뭐 하시나 했는데 이걸 세우고 계셔가지고. 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, 손대진 씨 이것도 가능한가요?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. 그러면 뭐 이런 것도, 딴 것도 뭐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. 자, 그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 손태진 씨 노래 한 곡 음원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.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게 무슨 일이지? 네, 나하늘님께서요. 애교도 가능한가요? 나 꿈꽃도 꿈꽃도 귀신 꿈꽃도. 근데, 예.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? 에, 제가 이제 본보기로 해드릴게요. 나 꿈꽃도 꿈꽃도. 너무 잘한다. 잘한다. 아, 근데 이게 애교를 넘어서 약간 좀 다른 경지신데요? 저왜 얼굴 빨개 됐대? 나 꿈꽃도 귀신 꿈꽃도. 네, 이거 된 건가요? 아, 네. 모르겠어요. 저희 작가님께서 되는 거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. 자, 021호님께서요. 손태진 씨, 은비트 3행시 가능한가요? 아. 아주 배꼽 짧게 눈물 쏙 뺄 만큼 재미나게 부담 갖고 해주세요. 아, 라고 해주셨어요. 정말. 아, 이거 어려운데. 아, 응안에. 해볼까요? 은비트. 은비트. 은비트로. 네. 와. 와. 아. 와. 네. 아, 뭐, 그냥 뭐 재미는 없어도 그냥 해볼게요. 뭐 생각나는 대로. 네. 자, 갑니다. 은. 아, 은빛보다 더 빛 빛나는 트 트로트 라디오는 은감 쿠프. 아, 아니, 이게 뭐야? 저 해보세요. 저 해보세요. 자, 알겠어요. 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에 아, 빛 빛나는 손태진 씨가 와주셨어요. 트로트 라디오 둘 중 더 재밌는 프로는? 어? 내가 사실 그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뭐였지? 하나가 더 필요하네? 그래가지고 아, 그렇지 그렇지 부담 갖고 했는데 정말 부담을 너무 많이 갑자기 더워졌어요. 저 땀나요. 저는 왜 땀나요? 아. 자, 9279님께서 네. 손태진님 동물 소리 자신 있는 거 해주세요. 아, 동물 소리 저는 닭 할 수 있거든요. 어, 닭? 해볼까요? 네.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거 있죠. 그 닭 소리인데 그 인형 중에 아니 그 인형 딱 뭔지 알죠? 잠깐만 왜 까마귀 소리가 나죠? 아, 아니에요? 아, 근데 이거 참 재밌는데? 아. 나 이거 똑같다고 생각한데? 네. 그만하래요. 예. 어. 누가 배고픈 줄 알겠어요. 예, 그러니까요. 어. 자, 손태진님, 6961님께서요. 손태진님, 이거 웨이브는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죠. 오! 와. 오! 오. 그게 맞답니다. 그쵸, 팔로 이제 파도 타는 것처럼 네, 이렇게 그렇죠. 하셨는데, 나머지 춤 웨이브는 콘서트장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1328님께서 이것도 태진님 제가 구해드릴게요. 이렇게 왔어요. 어. 멋진 라이브 가능한가요? 아, 가능합니다. 지금 들려주세요. 네, 지금. 지금 들려주실 수 있어요? 제가 방금 그 페이지 잘못 돌려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가을 우리가 지금 만끽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잘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김에 제 수록곡 중에 샤인의 수록곡 중에 가을비가 있는데 네. 자, 라디오에서 딱 맞다. 비오는데.